올 봄 제주를 찾은 KB 손해보험 선수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신과 그리고 자연과 싸우는 시간이다. 나왔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듯한 모습. 전진용 파이팅! 나왔다! 훈련 성과는 조금씩 나타났다. 리그 성공 그리고 올라갑니다. 백어택 하지만 헛스윙! 결국 삼성화재 블루팍스! 대망의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KB는 희망을 보았다. 결승까지 가서 좋았는데요. 결승에서 아쉽게 져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 쿠퍼컵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리그 때 준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희망을 쏘는 남자들. KB손해보험의 올 시즌 흥행카드는 무엇일까? 공격과 서브 둘 다 저는 알렉스 선수가 가장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정지석도 부담스러워하는 알렉스. 일찌감치 KB와 재계약을 마치고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Oh, it's getting better. I'm recovered now. It's good because we have time now to rest and prepare for the season. So I'm feeling better. It's nothing special. It was also for percussion. I didn't play also the last two games. 지난 시즌 득점과 공격 성공률 모두 상위 5위권 안에 들며 알짜배기 선수로 인정받은 알렉스. 올 시즌엔 얼마나 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까? I like to play fast, and I think it's advantage on the volleyball on this level. Play fast. I think it's good. It's something we started. We tried to change and it started to work on also last year and keep this year. So. It's a progress and it's not easy to play fast. 핵심 공격수 알렉스를 권순찬 감독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일까? 작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알렉스가 저희 코브컵 한 3일 전부터 볼을 만졌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금 더 작년보다 낮게 가는 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맞추면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알렉스의 복부 부상 회복 속도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KB 손해보험만의 토털 배구를 볼 수 있다. 레디, 브이. 레디 브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손현종, 황두현, 한태기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와. 두 사람이 사실 황두현 선수, 황태기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배구의 특성상 2단 연결 때 크로스가 사실 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황태기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플레이를 했습니까? 현종이 형은 리시브가 좀 불안해도 네.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받아놔도 네. 이상하게 받고 공격은 포인이 나거든요. 아, 과정은 네, 흔들릴지라도 네, 결과가 네, 좋았다. 네, 득점으로 아, 진짜 엄청난 네, 득점은 실력인데. 나고 이제 두현 네. 형은 잘 받고 잘 때리는 스타일. 어, 냉정하다. 야전 사령관다운 독설과 평가. 하지만 황태기도 부족한 점은 있다. 리시브가 잘 되면 뭐 나무랄 데 없는 선수고요.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조금 흔들리는 게 그게 조금 보강이 필요한데 자기가 리시브가 안 되더라도 조금 자신감이 있으면 플레이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현중이 형은 좀 항상 밝고 좀 안 될 때는 뭐 어둡지만 잘 평소에는 항상 밝아요. 평소에 항상 밝고 화이팅도 되게 좋고 제가 좀 배워야 할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는 자기가 좀 대학교 때 생각 없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 경험하고 나서 주변 형들의 평가가 황태기가 좀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공감을 하시면. 이것도 생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평소랑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정말 생각이 없구나. 서로 믿기에 던지는 농담. 황태기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공을 올린다는 평가가 많다. 레디 윈!
저희는 역시 서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저희는 빠진 선수도 없고 보강 선수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KB 선수였던 것처럼 팀에 녹아든 전설의 이적생 정민수. 네, 안녕하세요. KB 손해보험 정민수라고 합니다. 네. 정민수의 가세로 리시브와 수비에서 안정감이 생겼고 공격수의 리시브 부담을 줄였다. 일단 코버컵에서는 아직 저희 기량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준비하는 과정인데 선수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V리그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정부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저희 좋은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모습, 빠르고 강한 배구를 꿈꾸는 KB 손해보험의 토탈 배구가 코버컵 준우승을 뛰어넘어 정규리그 우승까지 닿기를 기대해본다.